윤리강령이 5차 개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중앙의 수탁 출제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래로 지금 14년 지났고 올해가 15년 차인데 지난 14년 동안에 사회복지직에서 9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14년 동안 9번 시험에 나왔으면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출제 비중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공무원 시험은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온 내용이 없어요. 중간에 다 빠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보호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올해 보호직은 지나갔으니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한 문제 정도 내줘야겠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걸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공부한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게 현장에서 써먹으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뭐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또 하나 맞으면 더 좋고, 또 1급 출제위원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는데, 1급에는 반드시 좀 내십시오. 오히려 공무원이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1급은 사회복 실천론이 한 과목 아닙니까? 무려 25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안 되고 있어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1급에는 반드시 윤리강령을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내실 것을 제가 제언 드립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전문직 단체에서. 자, 그런 제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발달사인데 윤리강령 발달사가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82년에 처음 만든 거, 이거는 좀 외워달라 그랬죠. 외워달라 그랬고, 그동안의 개정 중에서 이 3차 개정이 2001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번 2023년이죠? 이게 2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입니다. 이 글씨체가 제가 보낸 원래 그 글씨 폰트가 없어가지고 글씨가 좀 작아지고 그려졌는데 그래도 잘 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4차 개정은 그냥 원포인트, 그냥 문구만 수정하는 자구 수정이었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이 무려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이제 협회에서 뭐 시대적인 변화도 반영하고, 또 세계적인 기준들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다. 상당히 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신고 항목을 대조한 건데,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이거를 다 나눠서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46개 조문에서 83개 조문으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윤리 기준 있죠. 뭐 기본적 윤리 기준부터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까지. 그 윤리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43개 조문에서 69개 조문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조문을 다 공부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을 제외하고, 이제 46개 조문에서 83개 조문으로 늘었어요. 숫자가 시험에 나올 리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원래 제 원고보다 글씨가 다 지금 작게 보이고 있네요. 자, 기존의 전문 있죠? 전문은 그대로 왔어요. 요번에 전문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문의 출제 포인트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업을 했는데 오늘 또한번 강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요번에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리강령의 목적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를 하고 숫자를 써놓은 건그 안에 있는 조문의 개수를 말합니다. 어쨌든 개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게 바로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 정의 실현이 각각 네 문장, 네 문장씩 해서 8개의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그럼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14개의 조문이 신설된 거죠.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신설됐으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윤리 기준 있죠? 그랬을 때 사회복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은 역시 기본적 윤리 기준이죠? 근데 그 안에 세부 종류가 어떻게 됐어요? 분류가 더
뭔가 세분화되었죠. 크게 뭐 1, 2, 3은 같지만 이름도 바뀌었죠. 전문가로서의 자세는 왔고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도 왔는데 전문가로서의 실천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험 볼 때 그 암기도움이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전경은 개발이야. 전경 개발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과거의 기출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지? 이제 사라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암기도움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가, 전문성,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일단 분류를 외워놔야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세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윤리 기준이 15개에서 31개로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죠. 예, 그만큼 읽을 양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사회복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죠. 예, 걔가 지금 상당히 세분화됐죠. 그전에는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7가지로 나눠졌죠. 그러면서 이제 조문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개로 지금 늘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근데 내용이 늘었습니다. 네, 내용이 그 6개에서 8개로 늘었죠. 네, 그러면서 조금 가지수가 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일로 내려오고 기관이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가장 큰 단위잖아요. 네, 가장 큰 단위를 밑으로 뺐습니다. 이거는 뭐 위치이동이에요. 네, 그냥 위치이동이면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있죠. 이것도 이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윤리위원회 때문에 왜 이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죠?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라. 출제 포인트 있죠. 이제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문 있죠. 보통 제 교재 맨 뒤에 선서문이 항상 있거든요. 그 선서문을 윤리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협회 그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윤리강령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클릭을 하죠. 클릭하면 거기에 윤리강령이 있고 바로 밑에 선서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서문도 윤리강령의 일부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협회에 셀 수 없을 만큼 전화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다른 얘기 좀 해볼까? 잠깐만. 시험 아니야. 4월 11일이죠. 오차 개정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서 승인 공문을 보낸 날짜입니다. 예, 그리고 4월 14일에 협회에서 공포하거든요. 예, 근데 이 승인 날짜가 뭐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4월 11일에 승인해서 공문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협회에 연락해서 알려준 사람이 접니다. 왜냐면 나는 11일에 보냈다길래 이제 12일이면 공포될까 아니면 13일 내부적으로도 뭔가 또 과정이 있으니까 했는데 13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했냐 공포하시냐 했더니 아직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11일에 보냈는데요. 11일에 보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문이 온 거를 확인하고 14일에 공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지만 저도 사회복사협회 회원이고 또 평생 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참 많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됐죠? 그냥 선서문 들어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제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제5차 개정의 사회복사 윤리강령 구조죠. 구조. 지금 글씨가 되게 작게 보이는데 구조가 지금 전문, 목적, 가치와 원칙, 윤리기준, 선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자체가 시험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이에요. 자체가 시험입니다. 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나, 이 자체가 시험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구조를 어때요? 늘렸죠. 아까 목적과 그 다음에 가치와 원칙을 늘렸죠. 신설했죠. 선서문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뭐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구조가 더 확대됐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와 원칙이 들어왔는데 핵심 가치가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죠. 이 두 개를 외워야죠. 우린 지금 이제 객관식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리 기준 다섯 가지는 똑같죠. 안에 내용은 많아졌지만 다섯 가지 종류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기본적 윤리 기준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 이 분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항상 시험이죠. 항상.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도 시험에 두 번 나왔고 최근에도 또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이 윤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전에는 다 국가에 대한 윤리 기준이 답이었고요. 두 번 다. 예, 두 번 다 그랬고 최근에는 뭐 국가도 틀리게 하고 또 협회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두 개나 틀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20년 기출이에요. 어쨌든 일단 간단하게 윤리 기준 다섯 가지가 뭐뭐 뭔지를 아는 것도 시험이다. 그다음에 선서문이 마지막에 포함이 됐고요. 자, 기본적 윤리 기준 있죠. 그럼 일단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분류를 암기. 정경 개발 아닙니다. 알았죠? 예.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가로서의 실천.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자세, 실천이 있죠.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죠. 그럼 원래 이제 전경 개발에서 경이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였잖아요. 그게 지금 전문가로서의 실천의 4번으로 온 거예요. 예, 오면서 태도라는 말을 실천이란 말로만 바꿨어요. 예,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예, 태도.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전에 실천에서 태도로 이제 바꿨고 자, 그랬을 때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전문가로서의 자세 있죠. 이거 원래 있었죠. 그럼 거기다 플러스 전문가로서의 실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자, 다 전문가, 전문가, 전문성 이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분류도 익히셔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분류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익히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은 지금 두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확대가 됐죠. 예전의 이름을 아예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근데 어떤 거는 막 한 문장밖에 없고 어떤 건 이제 두 문장도 있고 많은 건 막 다섯 문장도 있고 막 그렇죠. 조문의 개수가 어쨌든 그 안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윤리 기준이 많이 늘었구나. 그러면서 세부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세 분류. 세 분류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분류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은 이제 동료 슈퍼바이저인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사회가 있죠.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있죠. 걔네들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신설된 규정이 엄청 많고요. 일부 삭제된 조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조문들이 그대로 온 게 몇 개 없어요. 다 뭔가를 뜯어 고쳤습니다. 다 뭔가를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온 조문은 불과 몇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책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조언할 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중에서 내용을 묻는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문 있죠. 전문 문제 그거 보셔야 되고 어차피 전문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윤리 기준의 종류 있죠. 예, 완전 간단한 종류 문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동만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에서 그 공포를 하면서 공지사항에 이런 걸 올렸어요. 사회복사 윤리강령이 뭐지? 사회복사가 전문가로서 따라야 하는 계획적이고 행동적인 요구사항들을 일괄되게 규정한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고요. 이걸 외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사회복사가 전문가로서 따라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암긴 안 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우리 뭐 전공책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협회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때 이 세 가지 기능을 했는데 이게 낱개로 네 가지 기능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로 내기가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뭐 윤리 강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의사 결정과 연결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사회복사가
업무상 발생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있죠. 우리는 뭐 가치 갈등, 가치 갈등의 하위 개념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공부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외우지 않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사도 다 뭔가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한 실천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죠. 이것도 암기가 아니죠. 그다음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 전문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할 때는 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 부분 있죠. 그 안에서 또 뭔가 어느 정도의 또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많이 본 거죠. 뭐 사회복사를 뭐 실천, 오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은 있다. 그랬죠? 하지만 또 시험에 나왔던 거 보였죠? 하지만 윤리강령이 법적인 제재의 힘은 없다. 그치? 또 윤리강령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이것도 시험이었죠? 우리는 항상 시험에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PPT로 뭔가 안내를 좀 했고요. 이제 공부는 세 번째 페이지 있죠? 네, 3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일단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제가 출제 포인트가 첫 번째는 전문이었습니다. 윤리강령 전문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전문이 시험에 나온 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냐 없는 내용이냐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없는 게 답이었죠. 그렇죠?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 이게 답이었죠. 예를 들면 지금 전문의 첫 번째 줄에 인본주의, 평등주의 보이시죠?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민주주의 보이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예전에 보호직 시험에서 답은 평화주의였어요. 평화주의. 우리 이론 수업 때 한 겁니다. 전문에 없으니까 틀린 거죠?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한 암기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둘째 줄에 보면은 사회 정의가 있죠? 그 바로 옆에 평등과 자유가 있죠. 그 위에 첫째 줄에 인간의 존엄성 있죠.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이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에는 문화적 다양성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2014년에 사회복지직 문제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없어요. 이건 조합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조합형이었거든요. 조합형. 기억 리언 티그 리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좀 이따 본문을 볼 건데 이제 문화적 다양성 해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전문에는 없지만 본문에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아졌어요. 하지만 전문에는 여전히 없죠. 왜? 전문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보호직 시험에서도 거기 지금 넷째 줄 오른쪽 끝에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밑에 줄의 가운데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 오른쪽 끝에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있죠? 걔네 세 개 나오고 틀린 걸로 전문가로서의 권위, 지위, 향상 노력이 나왔거든요. 그때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지위 향상 노력이 틀린 거였습니다. 왜? 전문에 없어서. 알았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물론 쉽게 판단되는 것도 있겠지만 출제자가 좀 어렵게 말을 만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문은 그 안에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회독하는 수밖에 없다. 자, 제가 기본서에다가 진하게 해놨으니까 그걸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윤리기준이에요. 윤리기준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류. 아까 했죠? 기본적 윤리기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 거기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또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뭐뭐뭐가 있냐? 세부 종류.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합니다. 이 문장이 지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 있는 문장이냐, 이 조문이, 또 이 조문이 뭐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에 있는 조문이냐, 이 조문이 뭐 기본적 윤리 기준에 있는 거냐, 이거를 분류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구별하는 건 이게 이제 가장 얘가 난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내면은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아까 본 것처럼 상당히 세분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좀 부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조문들이죠. 조문들. 예. 각 조문들이죠. 예. 조문들을 어떻게 내겠어요? 옳은 문장을, 말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틀린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흔한 문제. 가장 흔한 문제인데 이거는 출제위원회 말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 난도가 조절됩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넘어오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 누가 봐도 에이, 틀렸네. 어? 틀렸네.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출제위원회 말 만드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는 나눠드린 프린트, 이거는 뭐 PPT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보면 졸리겠죠? 예, 하지만 뭐 나름대로 20년 만에 전면 개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시험에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전문 보세요. 전문 아까 체크해드렸죠? 그렇게 이제 거기 있는 단어들 또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읽어보셔야 돼. 기출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은 것들도 그 진한 글씨들 있죠. 예, 진한 글씨들의 방점을 찍고 많이 읽어보십시오. 전문 아래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보세요. 자,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 다음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를 묶으면 되겠죠. 묶으면 사회죠. 걔네가 네 가지 윤리 기준으로 연결되겠죠. 네 가지의 윤리 기준으로 연결되겠죠. 거기다가 기본적 윤리 기준 합치면 윤리 기준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거 출제 포인트고, 자, 전문은 많이 읽자. 예, 많이 회독하자.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요번에 신설된 첫 번째 윤리 강령의 목적이죠.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과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에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은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 2번.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지침으로 사용될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1번에서는 핵심 가치 제시, 2번에서는 윤리적 원칙 제시, 그 다음 윤리 기준 제시. 뭘 자꾸 제시해주고 있네요. 뭔가를 제시하는 게 윤리 강령의 목적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 3번.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또 무슨 무슨 윤리 기준을 또 제시하죠. 4번은 뭘 또 안내해 줍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는군요. 5번. 사회복지 전문직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확보. 그 다음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제공. 기준을 제공하거나 뭐 제시하거나 그게 그 말이죠.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6번.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사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여섯 가지가 윤리강령의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의 어떤 구성이나 문맥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읽다 보면 또 중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쉽지만 어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알았죠?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목적 여섯 가지가 새로 들어왔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읽으면서 아, 뭐 좋은 말이야. 또 바람직한 규정이구나. 알았죠? 우리 법령 공부할 때 좋은 말, 옳은 말 이 느낌으로 그래 바람직한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구나. 아,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새로 들어온 거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일단 핵심 두 개를 외워야죠. 인간 존엄성, 그다음 사회 정의. 아, 가치 중에서도 핵심 가치가 두 개네. 두 개. 인간 존엄성 플러스 사회 정의. 자, 인간 존엄성 바로 밑에 줄 윤리적 원칙. 사회복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와, 너무나 올바른 얘기다, 그렇죠? 너무나 바람직한 얘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 핵심가치 2번 사회정의 바로 밑에 줄 사회복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선다. 참 멋있는 말 들어왔죠. 그래서 핵심가치가 크게 두 개인데 인간 존엄성 플러스 사회정의 암기.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의 첫 번째 점을 봅니다. 점. 자, 숫자를 안 매겼더라고요. 점인데 보게요. 사회복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그래서 아까 전문에는 없었지만 아까 전문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 다양성의 가치, 이 본문에서 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까 전문에는 없어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양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개인적인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 그죠?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조문들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거시적으로 아,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조문들이 조문들이 많이 들어왔다. 인식. 아까 우리 조문의 개수 봤잖아요. 조문이 왜 전체 46개에서 83개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전문은 포함되지 않아요. 알았죠? 전문은 거기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제 헷갈릴까 봐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 자기결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바람직한 말이고 좋은 말이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 자신과 환경 변화 지원 도와주는 거죠. 자, 조력자 역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 바람직한 얘기죠? 우린 그거 다 배웠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인간의 존엄성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클라이언트를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주체로 지금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설된 거죠. 좋은 거죠? 예, 좋은. 그럼 바람직한. 이건 뭐 일일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조문들이 새로 들어왔어. 발전했구나.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의 봅니다. 첫 번째 점. 자,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와, 여러 가지 차별에 도전해서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어차피 사회 정의에 있죠. 두 번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의랍니다. 다양성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회 정의랍니다. 세 번째,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한 협력입니다. 그죠? 사회 정의인 줄 알 수 있는 건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관행 변화. 거기서 뭔가 정의롭다라는 거 느껴지죠? 느꼈으면 됐어요. 그다음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포용적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좀 중복성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엄밀하게 좀 뭔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검토 보완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다 읽고 나면 좀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일단 보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서 인식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사회복사 윤리기준. 첫 번째 기본적 윤리기준 있죠. 엄청 많습니다. 무려 31개의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대분류부터 꼭 하세요. 1번 전문가로서의 자세, 2번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다음 페이지에 3번 전문가로서의 실천. 이렇게 세 가지 대분류 외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전문가로서의 자세에는 두 개가 있죠. 인간 존엄성 존중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자세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자세죠. 근데 좀 아까 핵심 가치 두 개가 인간 존엄성하고 사회 정의였죠? 그 두 가지랑 연결되는 게 전문가로서의 자세네. 핵심 가치 두 개가 다 나오잖아, 지금.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라. 그게 전문가로서의 자세야. 그치? 그럼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서 연결이 되죠? 조금 더 편하겠죠? 그게 전문가다운 자세야.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잘 뭔가 존중하고 실현해야 돼. 그게 전문가다운 자세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거기 지금 인간 존엄성 존중에 가, 나, 다, 라, 마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나다 문장은 예전에 있던 문장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해요. 하지만 예전에 있던 문장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게 매우 드뭅니다. 어떤 읽으시면은 이건 좀 내가 읽어봤던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라를 보십시오. 라. 거기 또 다양성 나오죠.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 존중.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 존중.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 또 다양성이 나오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부적 분류는 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출제위원들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런 거 출제 잘못했다가. 그래서 일단은 힘들어 보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를 보세요. 마. 마. 사회복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 그러니까 인간을 더 존엄하게 대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들어왔죠? 그냥 좋은 말 들어왔다라고만 인식하고서 넘어가십시오. 분류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실현 있죠? 거기에 가 문장은 예전에 있던 문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거 어서 봤던 것 같다. 그것도 다 나머진 다 새로 들어온 거예요. 나와 다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 2번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무능력 개발. 근데 이름이 전문성 개발, 직무능력 개발, 개발개발이잖아요.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인데 지식 기반의 실천을 증진하는 건 사회복사들은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연구하라는 거죠. 평가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니까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분류를 이거는 지금 제목만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에 있는 문장은 거의 이전에 있던 문장과 거의 같은 문장이고요. 나의 또 다양성이 나옵니다. 나의. 사회복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셋째 줄, 가로 열고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 가로를 무시하고 읽으면 이렇게 되죠. 사회복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됐고 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개발에는 그렇게 배우는 것들, 뭐 기술 습득 이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가로 반가로 2번에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 있죠. 여기는 지식과 관련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가에 보시면 오른쪽에 평가와 연구 조사, 평가 연구 조사. 오른쪽에는 아예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 나에도 평가나 연구조사 또 나오죠. 그래서 뭐 연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럼 다에 보면은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 이건 뭔가 어디서 본 기억나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 그다음 라에서 평가나 연구조사. 그래서 뭔가 평가, 연구조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 걔네들이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인데 다 이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인가 보다 했어요. 얘는 좀 분류가 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전문가로서의 실천. 전문가로서의 실천에는 4개의 하위 분류가 또 있죠. 그래서 품위와 자질, 유지, 자기관리,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경제적 이득은 예전의 조문에서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였거든요. 그걸 이제 그냥 실천으로만 바꿨어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이렇게 이제 바꿨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와 다는 똑같이 왔거든요. 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강행 조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행 조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맨 끝에 책정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게 개정 전에는 하여야 한다였거든. 이젠 틀리는 거죠.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있겠지, 그지? 약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일까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건 이제 의미 있는 변화로 보여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뭐 돈 얘기는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올라가면 품위와 자질 유지죠. 자 거기 지금 가나다 문장 있잖아요. 가나다가 이전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있던 문장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있던 그 세 문장이 지금 품위와 자질 유지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실천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실천에. 이동이 있었죠. 그렇죠? 이동.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실천 안에 품위와 자질 유지가 있으니까 아, 가나다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다라 마바 사까지 읽으시고요. 사 있죠. 사. 사도 예전에 있던 문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사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해서 조심하실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를 봅니다.
사회복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여하여 여기까지는 예전에 있던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문장이 들어왔는데 사회정의 실현. 사회정의 실현은 여기저기 막 나오죠. 이렇게 중복성 내용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얘기예요.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라. 자, 전문가로서의 실천, 품위와 자질 유지에는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마 대부분 틀릴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실천, 품위와 자질 유지에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요번에 들어온 문장이라고요. 조심할 거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하랍니다.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 가에서 자기관리가 뭔가 했더니 사회복사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료,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관리하면은 어떠어떠한 그런 뭐 건강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라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을 동료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왜 자기관리가 되는 거지? 예, 이게 어색한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 자기관리가 맞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 이건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받아들이는 거 있는 중이니까 받아들이면서 아, 어쨌든 뭐 그러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클라이언트 이익을 저해하거나 그렇게 않도록 하는 게 그래 자기관리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자기관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해충돌에 대한 대처입니다. 여기 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죠. 이 문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로마자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번,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의 문장 하나 있죠. 거기엔 이렇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제대로 안 만들었다. 위에서는 그냥 이익을 우선 고려하라고 돼 있고 밑에서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고 돼 있으면 뭔가 좀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문장을 많이 늘리면서 너무 중복되는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껴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표현을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허술해진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복습 시간을 지금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해주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신경 써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다시 이해충돌 가서 뭐 다 이해충돌이 있을 때 나도 뭐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다에는 이해충돌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충돌에 대한 대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뭐가 드냐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 압력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압력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받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사 이런 경우일 때 그 기관에서는 사회복사에게
부당한 간섭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관리자나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저기서 압력을 가하는데 받아서는 안 된대. 그러면 어 저기 받으면 안 되는데요? 미래? 이게 되게 웃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읽어봐서 아마 그런 게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어보면 이상한 문장들이 좀 있어요. 예, 읽어보면 약간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예요? 다 이해 충돌에 관련되죠. 왜냐하면 부당한 것 중에는 사회복사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공부입니다. 예. 열심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로 가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서 1번은 봤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 2번은 자기 결정권 존중이죠. 자기 결정권 존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은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입니다.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거기 비밀보장에서 둘째 줄에 비밀을 유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를 볼까요?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 예외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문장이 하나로 끝나는데 얘는 아예 접속사를 붙여서 문장이 두 개로 이어지죠. 예, 독특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정보에 입각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록 정보 관리 있죠. 기록 정보 관리 기록 정보 관리 다 읽어보세요. 얘네들은 뭐 분류를 신경 쓰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6번 직업적 경계 유지 직업적 경계 유지에서 1번하고 3번은 이제 예전에 있던 문장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뭐 매우 상식적인 문장인데 자 2번 보십시오. 자 업무 외의 목적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업무 외 목적 이것만 포인트를 딱 정해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단어를 표현을 바꿨을 때 내가 틀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의 목적을 뭐 업무 상의 목적으로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죠. 업무 외로 안 된다는 거지. 업무 상으로는 해야지, 그지?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유치한 듯 바꿔놔도 시험 보는 여러분들은 막 정신이 없다 보면은 그냥 막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가다가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체크를 해놓으라고요. 아까는 업무 외의 목적이었고 지금은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4번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좀 상식적이고 우리 예전에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비슷한 문장이에요. 비슷한 문장이라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의뢰를 받을 때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항상 뭔가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왔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논의 과정 거치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한 다음에 동의를 얻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까지. 예전에는 우리가 논의, 적법한 절차 이런 말은 있었어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런 말은 없었어요. 더 발전된 거죠. 더 발전. 그만큼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더 인정해주고 있는 거지. 발전적인 그런 문장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다음 서비스의 종결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편하게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종결의 사유는 하나로 배웠습니까? 종결의 사유는 다양하다라고 배웠습니까? 다양하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죠. 오케이. 얘도 그거 상식을 가지고 1번, 2번을 읽으시고요. 3번 보십시오. 3번. 3번 봅니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고의적, 악의적, 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 소속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여기서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 소속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그런 걸 거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막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막 악의적으로 막 민원 제기하고, 그지? 우리가 일할 때 그런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때 내 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지? 예. 물어보거나 논의하라는 거잖아. 예, 그게 중요한 거야. 그지? 걔를 지금 체크한 그 문구를 생략하면 틀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 기관이든 슈퍼바이저든 전문가 등이든 논의를 좀 한 다음에 그들이 논의해가지고 아 이거는 거부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거부하거나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최대한 지금 출제 포인트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마자 3,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죠. 동료. 일단 뭐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은 다 동료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전에 그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그거 말고도 새로운 문장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똑같이 들어온 것보다도 일단 다 뭔가 좀 비슷하게 조금씩 다 바꿨어요. 그냥 새로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새로 읽는다. 그래서 1, 2, 3, 4, 5번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 뭔가 고쳤어요. 보시고 그다음 문구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4번에서 사회복사는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윤리강령과 재반법령에 따라 대처한다는데 이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이렇게 해야 원래 이게 어법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회에서 공포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띄어쓰기를 고친 것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를 고쳐드린 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고치는 거는 월권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7, 8, 9까지 다 읽으십시오. 동료. 동료 많이 늘었죠. 그 다음 슈퍼바이저 있죠. 슈퍼바이저에서 가로 2, 3, 4번은 뭐 예전 거랑 거의 같고요. 1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슈퍼바이저 다 나오고 뭐 슈퍼바이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바이저, 바이지 다 나옵니다. 편하게 보시고. 그 동료는 예전하고 똑같이 분류가 되죠. 동료, 슈퍼바이저. 이건 예전하고 분류는 똑같습니다. 아, 내용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있죠. 일단 얘는 뭐 100% 기관이란 말은 나오겠죠. 1번에도 기관 나오고 2번에도 기관 기관 2번엔 두 번 나오고 3번에도 기관 나오고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문장이 좀 이제 비슷하고요. 1번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출제 포인트였던 그 문장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히려 더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예전보다 더 편하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 다음 윤리기준 다섯 번째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있죠. 사회 그래서 1번에는 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2번에는 지금 오른쪽에 사회정의 실현 사회정의 실현도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 2번의 둘째 줄에 사회정책 그 다음에 법령 재개정 지원 옹호 뭔가 예전에 그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과 비슷한 느낌들은 드실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사회재난, 국가위급상황 단위가 크죠. 사회재난이나 국가위급상황 단위가 크죠. 4번 더 커.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세계와 그 구성원. 와우, 엄청 크죠. 왜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전문에 전체 사회 및 지역사회라고 그랬잖아. 그만큼 이제 막 세계로 지금 넓어진 거죠.
5번도 커요. 인간과 자연. 오른쪽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까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좀 분류를 출제해도 괜찮은 파트로 보입니다. 분류. 자 마지막에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윤리강령에 이제 포함시킨 그런 사회복지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제가 교재 맨 뒷부분 주로 뒷부분에 이제 출판사에서 배치를 했는데 뒷부분에 선서문을 저는 이제 거의 항상 넣어왔거든요. 그게 또 윤리강령에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뭐 더 이제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선서문에 원래 있었던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 두 가지가 아까 우리 핵심 가치가 됐죠. 외우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됐고요. 얘네들을 뭔가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까 기본적 윤리 기준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의 두 가지였죠. 뭔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좀 더 이제 맥락을 알겠다. 어떻게 어떻게 핵심 가치가 됐고 전문가로서의 자세로 연결됐는지를 조금 더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그다음 셋째 줄.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얘네들 우리 사회복 실천의 대상들이죠. 그렇죠? 자, 미시에서 거시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 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렇게 됐죠? 제가 또 수업하면서 선서문을 또 다 읽어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강의하면서 22년 만에 처음이네. 어쨌든 이게 윤리강령의 맨 아랫부분으로 포함됐다라는 것도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고 자 출제 포인트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그 세 가지 출제 포인트를 방점 찍되 다만 이제 분류하는 거 이 조문이 어디에 있는 문장이야. 이거는 지금 당장 출제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분류가 좀 쉬운 건 제가 따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뭐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알았죠? 대부분이 새로 들어온 문장이고 예전의 문장이 그대로 들어온 건 거의 없고 뭘 고쳐도 막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저기에 중복성 표현들이 막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그냥 그런가 보다. 알았죠? 그런가 보다. 쌤이 얘기해 준 출제 포인트에만 맞춰서 복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0일에 뭐 이게 나오면 뭐 좋고 그죠? 물론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겠죠? 나올 거라고 대비하고서 이제 한 거니까요. 자, 다음 주부터 휴먼 장학생 모의고사가 시작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약 노트 내지는 OX 문제들을 자꾸 보고 또 보면서 매주 시험 봐 보세요. 분명히 늘어납니다. 알았죠? 한순간에 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공부를 못 합니다. 에이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 마음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